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심승호고요.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취미로 운동하고 있는 약간 운동한 직장인입니다.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드래그 컬이라고 해가지고 스탠딩 한 상태에서 이 팔꿈치 뒤로 당겨서 이두를 최대한 신전한 상태에서 이두가 제일 길어진 상태에서 수축을 하는 컬을 드래그 컬이라고 하거든요. 사이드 체스트를 할 때 견갑을 뒤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포징을 하잖아요. 그런 데서 착안한 건데 견갑을 뒤로 당기면서 컬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, 둘. 컬을 할 때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당기는 거예요. 그 지상이나 수평이 되게끔 절정 수축을 했을 때 컬이 쉬운 게 아니라 절정 수축을 했을 때 이 중량이 최대한 무겁게끔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보내고 둘. 왜냐면 이렇게 놔버리면 이두에 신전이 풀리잖아요. 그 팔꿈치 살짝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. 그 포인트는 항상 놓을 때 손목을 꺾어주는 거. 왜 꺾어주냐면 이 상태에서 놔버리면 이 중량이랑 어깨가 일직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두에 신전이 풀려요. 근데 손목을 컬 해주면은 이 중량이 팔을 다 피더라도 어깨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신전이 안 풀려요. 이 드래그 컬이 끝나면은 바로 슈퍼세트로 상체 숙인 다음에 이두가 제일 짧아진 상태에서 절정 수축을 하는 이 컬을 진행합니다. 이 구간에서 가져갈 수 없는 수축이 이 앞으로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2번을 하고요. 12번 하고 바로 그 같은 중량 갖다가 엎드려서 컬을 하는데 이때는 개수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같은 중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. 근데 이 세트가 끝나면 바로 다시 드래그 컬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팁은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드래그 컬처럼 이 팔꿈치가 어깨선상에 일직선상에 맞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컬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손바닥은 항상 위로 내회전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힘든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? 이두에 신전 풀리겠죠. 놓을 때도 팔꿈치 앞으로 보는 거 이렇게 하나, 둘, 셋. 마찬가지로 손목을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. 그럼 어떻게 신전이 안 풀리겠죠. 그리고 수축할 때 일부러 팔꿈치를 더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절정 수축이고 이두 봉오리이기 때문에 봉오리를 위해서 더 짜주는 거죠 이렇게. 드래그 컬은 사실 스파이더 컬의 이두 봉오리를 여기서 끌어온 거를 여기서 쥐어 짜주기 위한 약간 도움닫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스파이더 컬을 위해서 이두 봉오리를 모아주고 여기서 절정을 짜준 거죠 이렇게. 해머 컬은 약간 팔씨름 훈련과 약간 근육의 모양을 동시에 잡기 위한 훈련인데요. 해머 컬 자체가 이 요골근 훈련이잖아요. 이 튀어나온 요골근인데 요거를 가지고 컬을 한 거죠. 이런 식으로 컬을 한 건데 엄지손가락 항상 위로 각도는 견갑을 약간 앞으로 보내나요. 저 같은 경우는 팔씨름 할 때는 견갑 안 땡기거든요. 견갑을 앞으로 보내는 상태에서 여기 어깨를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컬을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얘도 마찬가지로 놓을 때 중량이 항상 어깨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. 어깨보다 뒤로 가는 순간 신전이 풀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셋 이런 식으로. 근데 이 중량을 놓을 때는 이 엄지 쪽에다가 축을 줘가지고 엄지로 놓는단 말이에요. 왜냐면 엄지 이 앞쪽 부분이 어깨보다 앞에 있으니까 신전이 안 풀리게끔. 근데 당길 때는 이 약지에다가 중량을 실어 놓습니다. 왜냐면 팔꿈치에서 축에서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? 좀 더 무겁게 맞겠죠 중량이. 저는 약간 무거운 걸 든다기보다는 가벼운 무게를 많이 무겁게 가벼운 무게를 무겁게 드는 걸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관절이 덜 무리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컨센트레이션 컬은 막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전 방향 자체를 아예 외전을 당겨놓고 이 상태에서 이두를 절정 수축 가져가는 거라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. 보통 사람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몸 안쪽으로 당겨요. 방향성 없이 이런 식으로 당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최대한 늘려놓은 상태에서 이 외측을 무릎에다 기댄 상태에서 이 힘점을 여기 약지에다 둔 상태에서 덤벨을 좀 여기 공간이 남게끔 길게 잡아놓고 이 내측에 절정 수축을 가져갑니다. 이렇게 하나, 둘. 이것도 이두 봉오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측 상안이랑 외측 이두 봉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완전한 내측 봉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완전한 스피네이션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실사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서 당기는 게 아니고요. 살짝 일자로 맞췄는데 살짝 기울면서 약지로
컬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걸 하면은 봉우리의 문제 있는 선수들은 제가 사실 많이 안 알려줬는데 이거 하면 분명히 개선될 겁니다. 봉우리 키우고 싶은 선수들한테는 정말 도움되는 훈련이고 이거는 무조건 하라고 하고 싶어요. 그 앞에 이 드래그 컬이랑 스파이더 컬은 느낌은 이게 훨씬 잘 올 거고 얘는 느낌 못 잡은 느낌 잡을 때까지 찾아서 하세요.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이도 봉우리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사실 저한테는 도움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건 인대와 관절의 성장 혹은 성장될 나이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뼈가 튼튼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간다거나 근비대와 근육의 강화에 약간 힘을 쓴 편이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뭐 막말로 따지면 저 30kg 갔다가도 덤벨 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동작을. 근데 그게 근육이 안 먹기 때문에 가벼운 것 같다가 멀리해서 이 근육에 하나하나에 다 꽂아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훈련 효과가 훨씬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오고 학원을 간다던가 왜냐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. 그리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던가 친구랑 술을 마신다던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핑계댈 수 없는 아침에 하라고 하고 싶어요. 근데 아침에 운동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아침에 일을 할 때 좀 더 활기차고 기분 좋게 왜냐면 운동하면 세로토닌도 나오고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. 이거는 직장인은 무조건 아침에 운동해라. 식단은 그냥 일반식 드셔도 돼요. 일반식 드셔도 되는데 거기다 끼니마다 계란 두 개 정도 넣어서 드세요. 단백질 충족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찌잖아요. 왜 살찌냐면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과자, 사탕, 카페라떼, 과일 주스 이런 거 먹고 살찌는 거거든요. 그냥 세 끼만 먹고 밥만 먹고 그런 거 절대 먹지 마세요. 여러분들 아침에 운동하고 간식 안 먹고 식단만 하고 친구들이 술 안 마신다고 뭐라고 하면은 간 안 좋다고 하세요. 그렇게만 지키잖아요. 3개월 만에 막 삶의 질이 바뀌죠. 삶의 질이 안 바뀌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아 진짜 연락 주세요. 이 고무 때문에 미끄러지지도 않고 쿠션 때문에 손목도 안 아프고 땀도 흡수가 잘 될 것 같은 이 실드 스트랩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.